세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승부. 네, 오늘 핫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숨을 쉬다가 시사계 측면승부사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밖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참수부대 이야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뭐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참수부대 여기 있다 이래놓고 진짜 참수부대는 딴 데 있을 수도 있죠. 아이 그럼요. 네. 그럴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슈는 뭡니까?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아 이거는 또 황우석 박사 이야기입니까? 아 그렇게 바로 연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예, 그런데 예.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오늘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예예. 예, 예. 이 선고심에서 이제 유죄 받아서 벌금 200만 원. 네. 예. 받았는데 네. 이 원심 판결을 이제 대법원이 오늘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의원직 상실을 했거든요. 예.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의원직 상실이죠. 그렇죠. 예. 예. 공직선거법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예. 그 뒤에 이제 이 최 의원이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는데요. 네. 거기서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 예.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혐의로 받은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난 그 20대 총선 당시에 네. 그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SNS 전문가에게 네. 온라인 선거 운동을 좀 부탁을 하면서 예.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는 이 비용에 대해서 이 총선 이전에 북콘서트를 했는데 네. 그걸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였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긴 했어요. 네. 예.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 쪽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예. 선거운동에 관련한 금품을 제공했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법은 어겼는데 본인은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 그래서 소가 개가 된다는 겁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글쎄요. 근데 이 법을 만든 분들이 국회의원 아니신가요? 예, 예. 예. 입법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적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차라리 뭐 악법도 법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일단 따르겠지만 뭐 이제 이렇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최명길 의원은 오늘 오히려 그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문제고 네. 법도 문제다. 오.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렇군요. 네. 저희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곧잘 해주시던 분인데. 좀 이 쇠가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참 국민의당도 상당히 좀 손실이겠다. 특히 안철수 대표가 좀 손실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의석수도 줄었죠. 그죠? 그렇죠. 당장은 네. 이제 의석수가 40석에서 39석으로 예. 네. 40석하고 또 39석하고 또 어감이 또 좀 다르잖아요. 4자와 3구 3자와 네. 40대와 네. 30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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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또 최명길 의원이 네. 예, 지금 예, 그거 아닙니까? 저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최고위원직도 잃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발기인 또는 그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그 정당법에 있어서 여기 이제 선거권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이게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예, 예. 아무래도 그 자격을 이제 상실하게 되면 역시 당원 예. 자격도 잃는다라고 보면 예. 최고위원직도 이제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 조금 전에 제가 방송 준비하다가 YTN 뉴스를 들으니까 유승민 의원 대표께서 국민의당을 보고 이번 예산안에 동의해 준 것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유감스럽다. 유감스럽다. 네,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하시던데 예. 최명길 의원이 그동안 안철수 대표와 함께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상당히 좀 공을 들여온 분 아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 이 프로그램하고 뭐 네. 주로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주로 그 얘기 많이 하셨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최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사람이 바로 안철수 대표입니다. 예. 그때 뭐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 중진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네. 그냥 본인이 밀어붙여서 임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독일 방문길에도 동행을 했고 네. 또 지난달 21일에 그 끝장 토론 있었잖아요.
그때 이 안철수 대표가 대표실로 불러서 마지막까지 의논한 상대도 바로 최문길 의원. 그래서 네. 최측근.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또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셔서 거의 그러니까요. 대변인 격으로 활동을 예. 하시다시피 했는데 예. 그런데 역시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 좀 아무래도 안철수 대표에게 뭔가 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뭐라 안 그러시던가요 안철수 대표는? 뭐 안철수 대표는 일단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짧게 예, 논평만 하셨는데요. 예. 속내는 좀 다르겠죠. 그렇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안 대표가 평소에 말이 없으시다가 한번 말하시면 이분도 요즘은 네 가지도 막 거론하시고 강연에 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일단 이제 조금 전에 그 예산안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이제 악재로 불거진 상태에서 예. 최명길 의원이 또 대표적인 또 통합론자였기 예. 때문에 예. 또 최측근이고 예. 바른정당하고 통합 추진에도 역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악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뭐 얘기가 예. 나오곤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예.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긴 하나 예. 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설명을 하고 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한병도 정무수석 신임 정무수석이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를 예방하러 저 인사드리러 갔을 때 우리 당 사람들 좀 그만 잡아가서 이런 표현했다면서요. 네, 그렇죠. 국민의당에서 더 잡아갈 사람은 없겠죠, 법원에서. 아, 이 잡아간다라는 표현이 좀 모한데요. 아, 그렇죠. 예. 그럼 뭐 제가 수정을 해서 예. 예, 공직을 상실한 예. 위반으로 해서 지난 그 총선 때 예. 그 사실은 지금 계속 이 재판이 진행 중인 예, 예. 그런 분들이 한 10분 정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역 의원 중에. 오, 예.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이제 최명길 의원 말고 네. 예, 박준영 의원 오, 있어요. 그런데 예. 얼마 전에 그러니까 10월 27일에 그 이분도 공천원금 수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됐는데 네.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3억 1,700만 원 선고를 받았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의원직 상실이 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네. 예, 박 의원도 의원 신분을 박탈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국민의당 의석수는 또 38석 네. 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죠. 2심에서 3억 1,700만 원을 추징당했다, 선고받았다. 추징금 이거는 뭐 네. 거의 뭐 확실시 된다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징역 2년 6개월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공천원금 수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분들이 많이 하시는 모양이네요. 공천원금은 어떤 공천을 말하는 겁니까? 아, 주로 이제 선거철 되면 예. 뭐 지방선거 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 출마 희망자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런 분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예. 당에 이제 좀 약간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 예. 그러니까 헌금 형태로 아. 예. 그런 거 공천 헌금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이게 관례화가 돼 있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없어지는 추세죠. 예. 예. 그리고 공직선거법 많이 없어졌겠죠, 그죠?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또 선거법 위반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조심들 많이 하는데 또 간혹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곽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곽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핫방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12일 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집니다. 아, 알고 계시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들으신 내용으로는 친홍 쪽, 친박 쪽 그리고 중도 쪽에서 한 분씩 나올 예정이다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경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김성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저 의원님. 예. 언론들이 의원님 보고 친홍이라고 이렇게 하던데 맞습니까? 이 자유한국당은 예. 새누리당 시절 이 물이 짓기로 망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당입니다. 예.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들어가면서 친박이니 친홍이니 하는 이 개파 구도를 예. 오히려 언론이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이 개파 패권주의는 자유한국당이 극복해야 할 뿌리 깊은
재단이자 적폐입니다. 예. 그런 정당이 원내대표 경선 앞두고 또 물이 짓기하고 이합 집산하는 것은 이건 없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네. 친홍원 홍진표 당대표는 그분이 평생 살아온 길이나 또 정치를 30년 가까이 하면서도 홍준표 대표가 16, 17, 18, 19대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을 15대부터 했지만은 홍준표 사람이라는 그 계보 있던가요? 네. 없습니다. 예, 저는 저한테 갑자기 물으시니까 본인이 제가. 항상 자기는 독고다이라 그러듯이 예. 그 사람은 옆에 사람 두는 걸 또 그런 성격에 또 이 사람이 붙는 것 그 자체도 불편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친홍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상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 당대표니까 예. 당대표로서 전체 우리 의원들, 당원들 이 사람들 다 뭐 자기 때 이렇게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은 자기 네. 말 그대로 이게 뭐 친홍이라 그러는 건데 너무 말씀 길게 하시면 진짜 친홍같이 들립니다. 짧게 하시려고. 아, 진짜 저는 그거는 별 의미 없어요. 예, 다만 예. 홍준표 당대표 입장에서 예. 이제 저를 언론이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것은 예. 대여 투쟁력이 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 뭐 그러니까 그게 김성태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예. 뭐 그 자체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결국은 이제 대여 투쟁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투쟁 그러면 또 뭐 친박보다는 친홍 저 홍준표 대표 쪽이 좀 더 투명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붙인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예. 저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저 입구에 들어가는 부분에서 저 홍준표 대표가 정말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정치하신 지가 지금 몇 년이신데. 그분은 절대 흔히 말하는 거의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렇습니까? 경남지사 할 때도 그분이 네. 진주 어려운 문제로 아주 정치적으로 도지사 시절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우리 새누리당에 정말 그 본인이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홍준표 지사를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옹호하고 대변한 의원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하죠. 뭐. 예, 그렇게 예, 하죠. 그 문제는. 예. 예. 자, 이제 경선 구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예, 예. 김성태 의원님 그리고 이제 예. 친박계 중에서 한 명 그리고 중립 후보 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나오는 의원분들 예상하고 계시는 의원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뭐, 좀 전에 잘 짚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뭐,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해가 빠르면, 뭐, 친박 그러면 금방 이해하시고, 예. 또 이제 뭐, 비박 그러면 김성태일 거고, 예. 예? 그리고 요 근래 뭐, 갑자기 중도파라는 건데, 예. 사실 자유한국당의 중도파는 원래 없는 겁니다. 예. 아, 그냥, 뭐, 친박, 비박, 진박, 잠박 그러다가, 예. 뭐, 한마디로 직구성 망했지 않습니까? 그 박타랑 하다가 쪽박 찼죠. 예. 네, 찬 정당인데, 예. 친박, 비박이 있었지, 언제 중도파가 있었습니까? 아, 오늘 말씀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예, 이거는 예. 한마디로 또 이번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예. 그 뭐 한마디로 친박이었으면 친박이었고 이제 친박을 탈피하고 네. 새로운 뭐 당내 절대 개파 안 하겠다 개파 청산 강력하게 가지면서 네. 아 뭐 대여투쟁 강하게 하겠다 이래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없는 중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이 그렇게 나서는 부분은 대려 네. 개파주의 청산에 의지가 없는 것이고 네, 네. 또. 이 분열주의를 우리가 완전히 결별해야만이 네. 이제 제1야당으로서 강력한 대여 투쟁력을 가지고 네 맞습니다. 잘 싸울 수 있는데 여전히 그냥 이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개파 간 갈등이나 또 구도를 가지고 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분들은 저는 이거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제가 저 오프닝으로 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말씀하셨던 인터뷰 내용을 읽어드리는데 첫머리가 예. 인용문 열고 보수는 본래 국민화학과 통합의 앞장서는 합리적 보수여야 된다. 인용문 닫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수가 하는 거 보면 친홍이다, 친박이다, 뭐 중도다. 마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뭐 중도 보수 그러니까 막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중도 보수가 막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네. 지금 독주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과 확실한 전선을 긋고 예.
우리 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기점이 되는 선거예요. 예. 지금은 친박이니 친홍이니 하는 이런 개파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보수 진영 전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인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개파 갈등으로 규정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잡아가는 것은 예. 되려 이 상황을 호도하는 그런 개파주의적 시각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뭐 쪽박 차고 난 다음에 막 이래 자충우돌하고 있는 동안에 저 더불어민주당 여당은 한바구슴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좀 막아내려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지금 독주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국민들에 대한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김성태 의원께서 보시기에 예. 앞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치 보복 막아내고 독단과 예. 전횡, 포퓰리즘 반드시 제재하겠다. 이거 예.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의미신지.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사정 드라이브를 통한 인민재판식의 정치 보복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인민재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민 노동조직 앞세워가지고 사실상 인민재판식의 우치 보면은 국정운영입니다. 김성태 의원께서는 좀처럼 이런 격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오늘은 인민재판 이렇게 상당히 하십니다. 제가 뭐 이게 저도 좀 격한 이야기를 할 때는 합니다. 예. 아니 저번에 저 국채 모민하는 예. 이 포퓰리즘. 예. 저는 이 포퓰리즘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아닌 말로 문재인 대통령 말 한 말씀에 신고리 오르콕이 원전 건설이 중단되고 결국은 천억이 넘는 그 엄청난 건설 피해 그 보상금 결국은 정부가 그걸 보상을 해야 되는 건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입니까? 이런 건 잘못된 거죠. 네. 아무리 전임 정권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 만든 4대강 이 4대강에 물 왜 뺍니까? 이 겨울에 녹조 문제도 없는데 네. 굳이 저 물을 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한마디로 보호 철거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 보복, 정치 보복, 그리고 인사 보복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정책 보복, 인사 보복, 과거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을 빌미로 해서 보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런 내용들, 지금 자유한국당이 정말 투명성과 선명성을 가지고 보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 그러면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된 원내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이 투쟁을 이끌어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의원들 표심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의원들께서는 대체로 우리 당의 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봐요. 예. 현재의 위기는 보수의 위기, 보수 개멸 이야기하는데 네. 엄격하게 우리가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예. 현재의 위기는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위기입니다. 예.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이 직면한 위기를 우리가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기득권 여당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 국민 대중의 인식 속에 명확히 각인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자유한국당이 가치를 위해 이익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약자가 이미 야당된 지 정권 뺏기고 야당된 지 7개월이 됐지만은 네. 우리를 약자로 안 봅니다. 예. 아직까지도 노답 꼴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국민적 인식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국민 대중들은 약자는 응원하지만은 노답 꼴통은 경멸합니다. 저희들이 예. 지금 이제 진정한 자성과 반성 속에서 네. 우리가 진정한 이런 자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대여 투쟁력을 강화시켜야지 네. 이런 모든 과정 절차 생략해버리고
문재인 정권 독단 전행이니까 네. 맞서 싸워야 된다. 예. 어느 국민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딱 지금 정의화 전 의장이 하신 말씀을 정말 그 쉽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보수가 살려면 철저한 자기 반성해야 된다. 절 한번 하는 쇼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새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양태는 종잡을 수가 없다. 뭐가 변했고 뭐가 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본인이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흔히 말하는 보수정당 자유한국당을 웰빙 정당, 기득권 정당, 검수저 정당, 네. 뭐 대기업 뭐 옹호 정당 뭐 이렇게 우리 서민 대중들이 우리 국민들이 저희 한국당에 곱지 않은 시선이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사람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저는 뛰어난 학출도 아닙니다. 좋은 정치적 배경을 가진 그런 집안에 또 집안 출신도 아니에요. 네네. 경제적인 또 여건도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예. 저 어린 나이에 부모님 잃고 저는 20대에 가족들의 생계와 저 학비를 벌기 위해서 중동 건설 현장 사우디에서 네. 노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 눈물 젖은 빵으로 노동을 이어온 저 같은 사람이 네. 자유한국당의 진정한 변화와 혁신 예. 그리고 합을 통해서 예. 강력한 대외 투쟁력을 확보해야만이 예. 그럼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라도 가져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어린 시절을 보면 눈물 젖은 빵을 먹은 정도가 아니라 눈물 젖은 빵 속에서 수영을 한 사람 같더라고요.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도 원내대표에 도전을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내셔서 자유한국당 한번 제대로 살림 이끌어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YTN 7시 뉴스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